안녕하세요. 의성농원 우리 채소밭입니다. 채소마트입니다. 뭐 이거 뭐 좀 난장판이긴 하지만은 이거 보이십니까? 가지 엄청 땄습니다. 이거 뭐 여기 여기 고추도 이쪽에 고추도 몇 포기 심어놨는데 자 우리 윤촌아 우리 와 대단하십니다. 여기요. 대단합니다. 여주 이거 한국 사람들 저는 이거 잘 안 먹었었는데 먹을게요. 필리핀 사람들은 이 여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. 필리핀 사람 여보 다 좋아하는 거 맞아? 맞아요. 계란. 계란하고 같이 볶아. 진짜 맛있어요. 솔직히 시구어 가지고 저는 요 필리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걸 잘 안 거의 뭐 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국제 결혼한 이후부터는 뭐 집사람 좋아하니까 같이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냥 바로 볶고 보면은 쓰잖아. 이거 다 잘라하고 담가놓고 소금 씻고 오면 되고. 소금으로 씻고 소금을 씻어 가지고 씻어서 계란하고 볶아 먹어. 그럼 되는데 오늘 대박입니다. 가지도 많고 가지도 계란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앞뒤로 하고 나중에 뭐 계란 해가지고 다시 또 티가 먹나 꼭. 하여튼 뭐 이렇게 오늘 대박으로 건졌습니다. 아직도 저 여주는 꽃이 지금 만발하게 지금 노랗게 쬐맨하게 저기 올려오고 있고 가지도 지금 요 작은 거 몇 개 남겨놨으니까 또 뭐 한참 요 의성농원 마트는 지금 채소 마트는 건강합니다. 그리고 여긴 사실 배추밭입니다. 배추가 워낙에 비싸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? 아이고야 여기 지금 뭐 이제 구멍이 지금 뭐 친환경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 솔직히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금화귀로 심어 놨었는데 일부 요 비워내고 배추를 심고 그 다음날 여기 물이 사실 잠겼었어요. 한 20cm 잠겼었는데 물이 다 빠지면서 그냥 끝장났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배추가 그대로 다 살아붙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마 배추가 뭐 정상적으로 예쁜 모습은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우리는 이 배추 그 한 판 샀었는데 식값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떻든 지금 시중에 배추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걸 뭐 김장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. 집에서 그냥 좀 크면은 중간 크기 됐을 때부터 좀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. 예. 잠시 동안 의성농원에 채소마트에 한번 와서 촬영해 봅니다. 여러분들도 시골에 지금 안 계시면은 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뭐 채소를 뭐 그냥 심어 놓으면은 지 알아서 자랍니다. 뭐 주인이 있든지 뭐 없든지 그냥 막 자라기 때문에 물만 주면 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